대구 선글라스 오영국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이 행진과 이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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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그냥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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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오라 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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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참 오라 오라이의 말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 통한다 그래도. 네 오라이 또 자.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보수우파의 큰형님입니다. 오영국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행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제가 독감이어서 목이 좀 아파서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나가는 젊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나가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장난으로 탄핵을 시켰습니까? 여러분들은 촛불을 장난으로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이 있다면 지금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럴 용기 없다면 지금 당장 촛불을 들고 강남으로 뛰어가서 문재인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무엇인지 물어야 됩니다. 그럴 용기 없던 여러분들은 영원한 양아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평화협정이라는 사기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합니까? 전쟁을 원하느냐 평화를 원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메 평화협정에는 바로 미군 철수라는 엄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청소년 여러분 야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잘못은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여러분들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촛불을 들고 강남으로 가서 문재인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무엇인지 되물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용기 없으면 다시는 촛불을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북동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승리의 끝까지 함께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